인천시가 현재 권역별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인천 소각장 예산도 0원으로 잡히면서 더욱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1,200톤. 반면 인천 소각장 두 곳의 처리 용량은 총 960톤입니다. 인천시의 권역별 광역소각장이 추가로 건립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보니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광역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공원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달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갖고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게다가 환경부의 내년 소각장 관련 인천 지역 예산이 0원으로 확인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입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검사에선 인천시의 소각장 업무 계획에 구체적인 조성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4년도에 최소한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라도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4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도 이거는 전혀 없어요, 내용 자체가. 2026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어 건립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 인천시는 현장 실습 등을 통해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과 협조해 소각장 조정위원회 설치 요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인천시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